읽기 연습입니다. 시작. 크랙. 흠이 달라지다. 여기서 이 뜻이거든요. 재훈은 여기 보면 안 돼. 그 다음에 A player hits the ball. A player hits the ball. 한 명의 선수가 쳤다. 그 볼. 그렇지. 오케이, 더 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와우. 그러면 우리 말로 질문 영 순서는 영어. 무엇을 한 선수가 쳤니? 오케이.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a player hit? 오. 와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a player hit? What does a player hit? 했더니 A player hits the ball. 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 그렇지. 하다시 더즈지. 와우. 그 다음 계속해서 A bat falls to the ground. A bat falls to the ground. 의 뜻은 그 하나의 방망이가 떨어지다. 그 땅바닥으로.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엔 조금 다른 거 물어볼까?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우리말 질문 영어 순서 무엇이 떨어지니 그 땅바닥으로. 오케이. 그래서 What does fall? 아, 아깝다. What falls to the ground? 자, 여기는 문장의 주어라 그래. 누가다에서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궁금할 때는 여기에 숨어있는 does가 앞으로 안 나와요. 순서가 안 바뀝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falls to the ground? 했더니 A bat falls to the ground.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까 네가 꺼내려고 했던 거 하나씩 더 그래. 됐습니까? 근데 안 튀어나왔어. 묻는 말과 대답하는 말에. 왜냐하면 누가 다에서 누가가 궁금했어. 오케이.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The crowd cheers. The crowd cheers의 뜻은 그 관중이 응원한다 또는 다 환호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관중들이 환호합니다. The crowd cheers. The crowd cheer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run and pick up the bat. I run and pick up the bat. 그 뜻은 나는 달려가고 그리고 그 죽는다. 그 방망이를. 그러니까 내가 달려가서 그 방망이를 죽습니다. I run pick up and run 다음에 and가 나와야지. I run and pick up the bat. I run and pick up the bat. 계속해서 다음 문장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Okay,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뜻은 나는 배트 보이다. 그 야구 게임 야구시합들에서. 오케이. 그래서 A bad boy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지? 누구라 그랬으면 이름 가르쳐주고 이건 무엇? 그러면 무엇 너는 이미 야구시합들에서. 오케이. 그래서 너는 야구시합에서 뭐 하는 사람이야? 영어 표현 What are you at baseball games?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at baseball games? 라고 물어봤어. 너 오늘 일찍 가야 되지? 응? 너 오늘 일찍 가야 되지? 네. 어, 일단 알았어. 내가 이거 매해갖고 다음번에 내가 숙제 보내줄 거야.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오케이. 안녕.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ar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나는 배트보이가 되는 것 나는 없어 이게.
배트보이가 되는 그렇지. 것 그것은 힘든 일이다. 되는 것은 힘든 일이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being a bad bo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지. 그러면 우리말 질문 무엇이 되는 것은 힘든 일. 아니, 무엇이 되 여기까지 다 궁금해. 그렇지. 네. 그러면 지금 무엇이 이, 힘든 일이니? 그렇지.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hard work? 오케이. 이게 what이 됐잖아. 남아 있는 거. What is hard work?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뭐가 힘든 일이야? What is hard work? 배트보이 되는 건 힘든 일이야.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이동사의 인. 와우, 최연이.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Monday. I'm carry the heavy boxes up fully stairs. Monday, I carry the heavy boxes. Monday, I carry the heavy boxes up 40 stairs. Up 40 stairs. 예, 뜻은 월요일. 나는 옮기다. 아니, 나는 옮겼다. 과거니까 옮겼다. 무거운 박스들. 40 계단 위로. 업이 위로니까 up 40 stairs. 40 계단 위로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heavy box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 영어 순서. 무엇을 너는 옮겼니 월요일에? 오. 40 계단 위로 월요일에. 그렇죠. 너 월요일 날 40계단 위로 무엇을 옮겼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id you carry up 40 stairs Monday? 와우! 뭔 일이 일어난 거야?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you carry up 40 stairs Monday? 라고 물어봤더니 Monday, I carried heavy boxes up 40 stairs. 와우, 최어. 대단한데. 계속. To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Bases. 오케이, 뜻은 화요일. 난 청소했다. 자, had to 단어 할 때 뭐 했다? 해야만 했어. 그러면 had to 하고 clean 하고 합쳐서 청소해야만 했어. 그렇지. 모든 베이스를. 됐습니까? 네. 오케이. 한번 요거는 요렇게 해볼까? 뭐라고요? To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자, today 아니야. Tuesday. 네, Tuesday. 그렇지.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그다음 Wednesday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오케이. 오, Wednesday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이 뜻은 수요일에 나는 채웠다. 수요일에 나는 가득 채웠다. 매일. every day가 매일이고. 네. Every water bottle. 에브리가 모든 물병을. 그렇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얘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 뭐라고요? Wednesday.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Very good. Wednesday.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오케이. 계속.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Okay.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뜻은 나는 내 일이 나는 사랑한다 내 일을. 그렇죠. 나의 일을 내 일을 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힘든 일이다. 오, 한번 해볼까?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오케이, 이거 내 일 같다. 나의 일로 바꿔야 되겠다. 오케이, excellent, 훌륭합니다. 오, 감동받았어, 쌤. 자, 그러면
다음이 채민이가 프린트가 아 선생님이 프린트를 미리 해놓을걸. 20일 프린트 해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줘.